마지막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기도의 귀한 돌파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말씀 나누고 기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구속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자로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문의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각과 모두를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생방송을 통해서 함께 동역하는 수많은 교회들을 이 시간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주의 말씀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연합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옵소서. 이 시간 강사님, 성령님께서 친히 강사 되시어서 주의 말씀과 뜻을 다 풀어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증거된 말씀에 대해서 합당한 깨달음을 갖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여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 이루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네? 뭐라고요? 여러 가지 대답할 수 있겠지만 첫 번째는 성경에 써 있으니까. 어디 써 있냐고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PPT를 좀 넘겨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 놓고 기도하되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좀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과 위정자들, 공직자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 써서 우리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거기 2절에 답이 있죠. 이는 기도하라고 한 이유는 너희가 주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건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원하죠? 진짜로 원하세요? 근데 대통령이랑 위정자들 위해서 그럼 열심히 기도했어요? 야멘 소리가 몇 명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어머니들이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저희 어머니도 새벽 기도 때 늘 저희 오남매를 놓고 기도하셨어요. 왜요? 자녀들이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고 평안한 생활을 살도록.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경건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를 원하면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 쉬운 예, 지금 막 차별금지법 얘기 나왔으니까 미국 예랑 영국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지난 2월 달, 올해 2월 뉴스예요. 미시간주에 있는 스타우트라는 고3 학생이 동성애 죄라고 했다가 학교에서 3일 정학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견딜 수 없으니까 연방대법원에 소송을 했어요. 영국은 한 대학원생이 페이스북에 동성애 죄라고 올렸다가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어요. 그것도 지금 소송 진행 중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도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여러분도 물론이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경건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손에서 심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죄인들이 둘러싸여 있으니까. 자기 집에 천사가 와서 손님으로 맞았더니 동네 사람들이 와서 상관하겠다고, 쉽게 얘기하면 그 천사들하고 섹스하겠다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롯이 너무나 당황하고 견딜 수 없으니까 자기 딸들이 대신 놀 테니 이 손님들은 건드리지 말라 그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이 다 오염되면 여러분 여러분들만 아무리 경건하고 여러분 자녀 아무리 신앙 교육 잘 시켜도 경건하고 평안하게 살 수 없어요. 제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또 너희 자녀들이 경건하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기 3절에 보면 3절 한번 볼까요? 그리고 여기서 이것이 뭐예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대통령과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기뻐하신다. 이건 나 앞에서 선하고 받을 만한 것이다. 내가 기꺼이 받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길 원한다고 많이 고백했죠? 그러면 대통령과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어요? 지금 저는 성경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하고 받으실 만하게 여기고 이거 참 좋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성경 말씀이 진리예요. 여러분 잘못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들어서면 아까 이게 베네수엘라 얘기 나왔는데 저렇게 잘못된 집권 들어오면 지금 중국에서는 교회 첨탑 폭파하는 거 여러분들 영상으로 보셨죠? 요새 성경도 요새 제한하고 있어요. 어떤 표현은 못하게 쓰고 있어요. 요새 가정교회가 많이 핍박을 받고 있어요. 중국보다 더 안 되고 어디예요? 북한이에요. 지난 4월 7일 미국 오픈도어 선교회가 발표한 것에 보면 비밀리에 예배드리다가 발각돼서 수십 명이 처형당했다는 거예요. 처형은 사형시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가족들 100여 명을 다 붙잡아서 정치범수용소에 보냈다는 거예요. 북한 전문 언론 매체에 의하면 전문 정치범수용소에 약 23만 4천 명이 들어가 있다. 그 중에 약 3분지 1과 4분지 1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묶어놓으니까 복음을 전파될 수 없으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못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들을 보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이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댁내 교회에서는 대통령과 위장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기도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그렇게 작아요? 여러분들이 솔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한국교회에서 대통령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위장자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들이 제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예배드릴 때 우리 할아버지랑 누님들 기도하실 때 대통령 이름 부르시면서 기도하는 걸 지금도 기억해요. 마룻바다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요새는 자기 기도하기 바쁘고 자기 자녀 기도하기도 바쁘고 교회마다 자기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건축한다고 기도하고 선도위에서 기도하고 선교위에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열매가 많이 맺어졌습니까? 지금 현실은 성도들은 경건한 신앙 지키기가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교회는 갈수록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우리는 갈수록 이웃에게 전도하기가 어렵고 선교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저는 옛날에 택시 타면 전도가 쉬웠어요. 요즘은 택시 타서 기사 아저씨한테 복음 전하려면 마음을 굳게 먹고 전도해야 돼. 그리고 마음을 받아들이는 일도 매우 떨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가르친 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새벽 기도 가서 내 기도하고 우리 가족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만 잘 되면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아니요. 그렇게 잘 되기를 원하면 성경의 원리는, 영적인 원리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나라 정치가 바로 되고 하나님의 대적하는 모든 사상들이 묶임을 당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것들이 묶임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도 경건하고 단정하게 살고 복음도 모든 사람에게 전파돼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예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가치, 하나님의 생각은 완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성경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거룩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고 우리 교회가 많은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하고 선한 것이 되고 많은 사람이 진리를 알게 되는 그런 아주 요점이라는 거예요. 요점.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옛날에는 이제 인근 같은 건 세습이었지만 지금은 다 이제 우리가 선출하는 때가 됐으니 더 비상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왜 국가를 위해서 금식 기도해야 됩니까? 왜 하세요? 왜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해요? 말씀 좀 해보세요. 지금 금식들 하시고 있는데 왜 국가를 위해서 금식 기도해요? 성경의 답이에요. 앞에서도 언급됐었지만 여러분 이 사무엘 시대 때 블레셋에서 들어오니까 미스바에서 금식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우레를 내려서 민족을 이 블레셋 공격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죠? 맞습니까? 여호사밧이 이길 수 없는 연합군이 왔을 때 민족이 국민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이 찬양대를 앞세우고 나가니까 찬양대가 찬양을 부르면서 나갈 때 그들의 적군 연합군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이 여호와께서 복병을 일으키셨다 그랬어요. 찬양하고 나갔대요. 복병이 뭔지 한번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서로의 칼날에 서로 쳐죽여서 싸울 것도 없이 끝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다 멸절시키려는 하만의 계기 앞에서 에스더가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금식하고 나아가서 왕께 나아가니까 왕이 에스더를 받아들이고 마지막에는 모르드개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의 하만을 달아 죽이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적들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불임절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 믿지 않는 느니의 백성들도 워낙 악행이 심해서 이 나라가 이민 이 성을 심판하겠다고 요나가 외쳤을 때 믿지 않는 왕부터 금식하고 아이들까지 심지어 동물들까지 다 금식하면서 회개했더니 믿지 않는 도성도 하나님께서 다 살려주신 거예요. 금식감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본 거예요. 우리 지금 그러면 최근은 어떤 얘기가 있는가? 제가 미국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이 백악관의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라고 유명합니다. 그분이 이 미국에 있는 구조적인 제약, 흑인 노예 제도를 끊기 위해서 죄와 싸우되 피를까지 싸운 거예요. 저는 링컨을 존경합니다. 같은 민족도 아니에요. 돈 주고 사온 노예들인데 그들의 인권과 그들의 인간의 존엄을 위해서 이 자국민들끼리 의견이 맞지 않으니까 싸우는데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운 거예요. 그가 남북전쟁을 진행하면서 세 번의 국가금식 기도회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전쟁 시작해서 조금 있다가 북군이 지기 시작하는데 사정없이 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북군이 수도 워싱턴 DC가 함락될 위기까지 온 거예요. 첫 번째 금식하고 그러고 안 되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그때 두 번째 금식을 선포합니다. 1863년 4월 30일에 지정해서 아브라함 링컨이 선포했는데 내용을 다 읽어드릴 수 없고 중요한 몇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링컨의 2차 국가 금식 기도의 선포문. 지금 이 나라를 황폐케 하는 남북전쟁의 참화는 우리의 교만한 죄로 인해 받게 된 형벌이요 하나님의 채찍질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노하신 하나님 앞에 겸허한 자세로 국가적 죄를 고백하고 자비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나는 1863년 4월 30일 목요일을 국가적 겸비와 금식과 기도의 날로 지정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평상시의 세속적 업무를 중단하고 한마음이 되어
예배당과 각자의 집에서 이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로 지키며 국민이 합심하여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어 이 백성 전체의 죄가 용서받고 지금 분열되어 고통당하는 이 나라가 회복될 것입니다. 미 합중국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전쟁 중에 전 국민을 향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교인들에게 대해서 선포한 게 아니에요. 전 국민이 우리 회개하자.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교만했던 죄악을 회개하자. 노예제도의 죄악을 회개하자. 우리가 우리 업무를 하루 내려놓고 세속적 업무를 놓고 각각의 자리에서 기도하자. 가정에서 예배당에서 교단별로 모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금식할 때 우리는 회개하며 금식해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이지만 이 말씀 끝나고 우리 함께 회개하십시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된 것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우리 기도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의 원리대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식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결전이 벌어집니다. 두 달 후에 게티스버그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 게티스버그 전투가 이 남북전쟁에 완전히 이 운명을 가름짓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당대 미국의 최대의 명장이라고 하는 리 장군이 가장 많은 병력을 소집해가지고 워싱턴 DC를 함락시키기 위해서 침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지면 수도가 뺏기고 그 다음에 북군은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결정적인 전쟁에서 계속 지던 북군이 놀랍게 전세를 역전해서 이기는 겁니다. 리 장군의 전술이 안 먹히는 겁니다. 수많은 남군 병력이 힘을 못 쓰고 무너진 겁니다. 기적적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국가적인 회개와 금식의 열매가 게티스버그 전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남북전쟁 사상 가장 많은 병사들이 참석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었던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북군이 이겼고 수도를 지켰고 그 다음부터 전세가 역전돼서 남군이 패하고 마지막에 북군의 승리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 게티스버그 전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너무나 많은 사상자가 나왔으니까 이 아브라함 링컨이 거기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때 남긴 유명한 연설이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정의가 됐습니다. 그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여러분 이와 같이 정말 국가적인 죄악을 끊는 이 국가적 영적 전쟁에서 이 승리를 증취하는 결정적인 싸움은 국가적인 금식기도에 있었고 국민적인 회개에 있었다는 겁니다. 미국만의 역사가 아닙니다. 1950년 갑작스럽게 공산 침략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다 뺏겨 내려가고 무기도 없고 이 맥아더 장군이 비행기를 타고 일본에서 몰래 여의도까지 오고 그러면서 순날하면서 한국 병사한테 물어봤을 때 내가 너에게 뭘 주기를 원하냐? 우리에게 총과 총알을 주십시오. 나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맥아더가 큰 감명을 받고 한국은 반드시 살려야 될 나라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는 총과 총알도 제대로 있지 않았어요. 내려오는 그런 모든 이 소련제 탱크에서 다 짓밟혔는데 마지막에 낙동강 정선을 지키는데 목회자들이 다 부산까지 피난 가서 이승만 대통령이 목사님들한테 요청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는데 미국에서 일본에서 미 비행기들이 떠서 폭격을 해야 되는데 장막을 져서 폭격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폭격 못 내리면 낙동강 선에서 무너집니다라고 할 때 목사님들이 비행기를 도와주시 기도해서 갑자기 장마선선이 고치고 B-29가 떠서 수많은 B-29가 떠서 집중 폭격을 해서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고 그때 했던 북한군들을 섬멸시켜서 그것이 방어선을 지킨 거예요. 목사님들이 철양교회와 등지의 교회에서 모여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데 성령이 불이 임하고 회개에 불이 임하니까 신사 참배부터 시작해서 땅바닥을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기도가 9월까지 이어지면서 9월 15일 인천장작전이 성공하고 9월 28일 수도 탈환이 성공하고 그리고 우리의 군대가 평양과 압록강까지 올라가고 왜 올라갔겠어요? 북한에 예수 믿다가 핍박받는 사람들 다 쉽게 피난 내려오라고 하나님께서 원래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국군과 함께 유한군과 함께 흥남 철수작전 포함해서
공산군 밑에서 핍박받은 많은 성도들,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모든 재산과 집을 다 내려놓고 남한으로 내려온 겁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은 여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평양 부흥 때 뜨겁게 믿었던 사람들이 공산 치하를 겪다가 이제는 잠깐의 기회가 왔을 때 국군과 유엔군이 올라왔을 때 그때 그들과 함께 내려와서 그래서 그들은 재산이 없었지만 신앙을 지키며 영락교회, 충영교회 등을 개척하고 그렇게 뜨거운 신앙으로 한국교회의 큰 부흥에 초석을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금식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국가의 운명을 바꾸셨습니다. 우리가 또 왜 국가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시고 난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는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성경은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고 택한받은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은 모림이에요. 통치권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지위로는 임금이 아니지만 우리에게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거하시고 성경 말씀에 따라서 하면 영적 통치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만민에 대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임을 아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면 사장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은 그 회사에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인 겁니다. 저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좀 늦게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 생활이 좀 어려웠는데 근데 군대 배치를 받았는데 우리가 100일 보충보 의정부에 있을 때 우리 조교들이 저희들에게 너희들은 다 수도권으로 배치된다. 백골부대만 안 가면 된다 그랬어요. 근데 하필이면 간 데가 백골부대였습니다. 그래서 참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힘든 데 가서 연단에 받아서 제가 저보고 가라 그러면 절대로 안 갔을 텐데 거기 배치해 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너무 많은 배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쫄병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자마자 쫄병 2등병인데 군중병이 됐어요. 군중병이 돼가지고 군종 수련회를 처음에 딱 갔는데 군종 참모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가 철책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게 뭐 서로 그때는 가끔씩 총격전도 있었지만 옛날 군대입니다. 80년대 초반인데 저희들이 제일 무서워했던 게 지뢰였어요. 6.25 때 지뢰를 막 묻어놨는데 특별히 발목 지뢰, 발목 지뢰를 받으면 발목만 딱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년에 몸조심해라. 특별히 말년들이 몸조심하다가 이 지뢰도 많이 밟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에 생명수당이 하루에 100원씩 나왔어요. 100원. 그럼 한 달이면 3,000원. 그때 제 쫄병 월급이 3,000원이었는데 3,000원, 또 다른 3,000원을 생명수당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100원짜리 인생이라 그랬어요. 그랬던 거기서 사고가도 있고 그런 지역인데 그 군종 참모님이 우리 군종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방부대에서 사고 나면 그건 지휘관 책임이 아니다. 네 책임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책임이라는 거예요. 저한테는 너무 충격이었고 와닿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지금까지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쫄병으로 배치받아서 산악을 타면서 그렇게 차량 파수하는 차량 보초금 무슨 사병들한테 차도 건네주고 돈이 없으니까 칡을 캐가지고 칡차를 끓여서 돌렸어요. 전방에 철책을 따라서 기도해주고 막 그랬는데요. 근데 철책부대에서 사고가 났어요. 철책부대에 들어가면 1년 동안 면회가 안 됩니다. 휴가도 못 나가요. 철책부대에서. 그런데 우리 그 하사관이 한 분 계셨는데 애인이 변심을 했는데 나갈 수도 없고 면회도 한다고 답답하니까 그냥 수류탄을 자폭해가지고 자살을 한 거예요. 그 당시 대대장이 저기 불교 신자셨어요. 제가 그 당시는 최전방이니까 대대장실에 방커에 있었는데 제가 방커에 들어갔습니다. 대장님한테 제가 무릎을 꿇고 사죄했어요. 대장님 잘못했습니다. 제 기도가 부족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렸어요. 군종 참모님이 하신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안 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기도가 부족했죠. 그 다음에 1년이 지내고 난 다음에 조금 뒤로 우리 부대가 빠졌어요. 조금 자유로워졌죠. 그때 우리 부대원 중에서 한 명이 탈영을 했어요. 그때는 대대장님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제가 그때 또 대대장실로 올라갔어요. 대대장님한테 대장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이 학생이면 여러분들은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중고등학생은 교장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감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담임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대학생들은 여러분 학과장님 또 학장님, 총장님, 교수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청학생의 회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청학생의 임원들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영적 통치권이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집에서 막내일지라도 여러분이 제일 먼저 예수 믿었으면 여러분은 집에서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집에서 사고가 나면 아버지 어머니 책임이 아니라 여러분 책임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막아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조국 대한민국을 우리는 지켜야 될 책임이 있어요. 대한민국 태어나겠다고 신청하고 나온 분 손들어 보세요. 2022년 이렇게 5월 21일 여기서 금식하겠다고 작정하고 이 시즌에 맞춰서 신청하고 태어난 분 손들어 보세요. 우리는 다 보내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보내심을 받았고 21세기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린 우리의 지역에 대해서 이 시대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 있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 파수꾼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다.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이 뭐냐, 나 믿는 너희들아, 나도 알고 너희도 빛이 하는 너희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뜻이. 여러분, 우리들은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움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더크로스처치 교인이면 더크로스처치 교회 성벽 위에 세움받은 거예요. 감성교회 교인이면 감성교회 성벽 위에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성벽 위에 기도꾼으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파수꾼이 있어서 성안의 사람들은 밤에 편안히 잡니다. 파수꾼은 끼어 있어야 됩니다. 파수꾼은 적들이 오면 먼저 봐야 됩니다. 정확히 봐야 됩니다. 멀리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나면 나팔이 불어서 성읍 사람들을 다 깨워서 함께 막아서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국민을 깨워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국민을 깨워서 전 세계에서 가장 핍박받고 있고 가장 예수 믿지 못하고 억압받고 있고 그렇고 예수 믿다 발각되면 죽기도 하고 정치범수에 끌려가는 우리 북한 노포들의 해방과 자유와 복음 누리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시대를 깨워야 되고 국민들을 깨워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지체들을 깨워야 됩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이 계십니다. 너무 훌륭한 분이십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거기서 훈련받고 연수받고 온 다음에 갔다 온 얘기도 많이 들었고 새마을운동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김용기 장로님 보고 감동을 받아서 그분을 앞세워서 새마을운동을 잘 펼쳐나갔던 것도 보고 우리나라 공무원들과 일반 기업들 간부 직원들이 가서 많이 연수받고 온 그곳입니다. 그런데 김용기 장로님 새벽마다 2시간씩 기도하셨다 그래요. 밤에도 2시간씩 기도하셨다 그래요. 그분이 기도하셨던 예배실에는 다음과 같은 종이가 써 글이 써 있습니다.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써 있어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을까요? 내가 기도한다. 우리 이제 이 바톤을 우리가 다 받아야 될 때 아닙니까?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자, 여러분들, 자, 우리 마지막 구할 텐데, 자, 손에다 이렇게 들어보세요. 제가 한번 따라합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조국이여 안심하라. 우리가 기도한다. 우리가 기도한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내가 기도한다. 익숙해지셨죠? 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자, 구호 준비. 조국이여 안심하라. 조국이여 안심하라. 우리가 기도한다. 우리가 기도한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내가 기도한다. 여러분들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리에다 써붙여 놓으세요. 우리 선배님들이 이렇게 기도하며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8시간 금식이 어렵습니까? 김중근 목사님 1975년 베트남이 공산화됐을 때 김일성이 그걸 보고 동기부여가 돼서 모택동한테 찾아갔습니다. 한 번만 더 군병력을 지원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남한을 반드시 공산화시키겠습니다. 그게 국제뉴스에 떴어요. 김중근 목사님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CCC 간사 22명을 데리고 40일을 금식기도 했어요. 이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40일 금식기도 했어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또 목회사역 잘하기 위해서. 그런데 김중근 목사님은 이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도록 40일을 국가를 위해서 CCC 간사들과 함께 기도하셨겠어요. 이제 그 어른들의 그 기도발이 이제는 우리에게로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바탕을 받고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그 기도로 우리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선교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어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이제 전 세계에서 선교를 가장 열심히 하는 나라로 세워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할 텐데 첫째는 우리 회개하십시다.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하나님 미스바에서도 회개했고 또 여호사밧도 회개하고 에스더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니느웨가 회개하고 그리고 링컨이 그 파죽 지세로 무너지는 그 전선 앞에서 국민들에게 우리 회개하자. 우리의 교만했던 죄악을 회개하자. 이제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십시다. 우리가 잘 살게 되면서 기도하지 않았던 죄악 용서해 주십시오. 성경의 원리대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서 기도하지 않았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잘 살면서 이제 주일날 왜 골프 치러 가고 이제는 토요일날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갔는데 금요 체력이도 안 하고 옛날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금요 체력이도 하면 토요일날 학교도 가고 직장 다 갔는데 토요일날 새벽 기도까지 했어요. 어르신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한 시간 자고 학교 가고 한 시간 자고 직장 갔어요. 잘 살게 되면 토요일날 출근 안 하면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 금요 기도 가는 사람들은 소수가 됐어요. 주일 예배도 주일 성수 밤 예배 오후로 당기고 오후 예배도 그나마 안 드리고 놀러 가고. 하나님 우리의 교만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음란한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수많은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식이 우상이 되어 자식을 말씀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와 우리 한국교회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성령님께서 깨우치는 것 자백하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열흘 후면은 지방선거가 있고 또 우리 교육감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올려주시고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이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는 낙태법 개정안을 속히 입법하고 현재 낙태법 공백 상태이므로 심지어 임신 34주가 된 태아를 낙태시켜 죽여도 낙태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되는 상황임. 태아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북한 동포들에게 해방과 자유와 복음을 누리게 하는 복음 통일을 이룰 시도지사 17석, 구시군 의장 226석, 시도의회 의원 779석, 구시군 의회 의원 2602석, 광역의원 비례대표 93석, 기초의회 비례대표 386석, 교육감 17석, 교육의원 5석,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7석이 세워지게 하소서. 총 4132석. 공명 정대한 선거가 되게 하소서. 선거운동, 투표, 개표 등 모든 선거 절차에서 선거 부정이 없게 하시고 공정하게 진행되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과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네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우리 기도 제목 또박또박 읽으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연합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올바른 지방자치 단체장들과 의원들과 교육감과 또 국회의원들을 뽑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올려주십시오. 주여! 주여!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지역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에 사시는 분은 분당구청장 올바른 사람 뽑히게 해주세요. 분당구의원 바로 뽑히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이 합한 사람 뽑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성남시죠? 성남시장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뽑히게 해주세요. 또 경기도지사 바르게 뽑히게 해주세요. 경기도 교육감 바르게 뽑히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지방에서 오셨으면 또 지금 유튜브로 전국에서 하시는 분들은 자기 지역 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 기도를 날마다 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 기도를 날마다 하시는 겁니다. 아멘. 주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외에 계신 분들이 그러면 난 어떡하냐 문의가 와요. 해외에 계신 분은 제가 볼 때 수도권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서울시가 950만 명, 그리고 경기도가 1356만 명, 인천이 294만 명,
합하면 2,60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100만 원 조금 넘는데 절반이 조금 넘어요. 해외에 계신 분들은 수도권을 위해서 집중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을 위해서 올바른 도지사 교육감들이 뽑힐 지어다. 이 시간은 자기가 속한 지역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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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신 분들은 앉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 선거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우리 신문기사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고 우리 마지막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독 고교 교사 수업 중 이승만은 생양아치 여자들 꼬시고 다녀. 경기도 안산 한 고교 교사 A씨가 수업 도중 이승만 전 대통령을 생양아치라고 부르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수업을 진행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지난 5월 17일 A씨는 심화 국어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전쟁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포함한 정치적 발언을 이어갔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그런데 전쟁이 터지자마자 정신없이 도망쳤다. 꼼짝하지 말고 피난 가지 말라고 하고선 한강다리 끊어버렸다. 다리를 건너던 피난민들 500여 명이 폭사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겪는 위험에 처했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실제로 한강 인도교 폭파 전날인 1950년 6월 27일 오후 9시에 했던 방송에서 이 전 대통령이 말한 건 적이 서울에 다가오고 있으나 우리는 싸울 것이 전무하다. 그러나 맥아더 장군과 미군이 참전하기로 했고 빠른 시일 내에 도착할 것이며 이 좋은 소식을 국민들에게 전한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폭파 지시자는 당시 육군 참모장 최병덕 소장이었으며 폭발로 사망한 건 경찰 77명이었다. A씨는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제주 4.3 사건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승만의 악행은 정말 상상을 초월한다. 히틀러는 유대인이나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 그런 짓을 했지만 이승만은 자기 동포들과 자기 국민들, 자기 백성들 수십만의 목숨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날려버린 정말 심각한 독재자이자 심각한 사람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이승만은 한 세 번 과거에서 낙방하고 교회를 다녔다. 교회에서 선교사한테 영어를 배워 영어 덕에 무슨 독립협회에 지원을 받아 미국 보내줬더니 상해 임시정부 때 대통령 타이틀을 거머쥐고는 돈을 다시 안 보냈다. 재정적으로 니들이 알아서 하고 니들이 돈 벌어서 독립운동해 라고 했다며 국제발행 뒤 인마이 포켓에서 여자들 꼬시고 다니고 미국의 주경계 넘나들다가 걸려 재판받게 생기니까 하와이로 도망갔다. 생양아치 이런 양아치가 어디 있어라고 했다.
교육계에 따르면 A씨는 이외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이와 비슷한 취지의 수업 내용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가지 더 보여드립니다. 고3 학생이 올린 글입니다. 네. 부산중앙고 김호준 뉴스공장으로 수업. 부산중앙고에 다니는 고3입니다. 1학년 땐 통합사회 시간에 유시민 책 읽히고 독후감 쓰게 함. 세계시민동아리에서 82년생 김지영 보러 감. 3학년인 지금은 정치아법 시간에 선생이 좌파 옹호 주한미군 철수해야 한다고 발언. 동아시아사 시간엔 중국의 코로나 대처법 배워야 한다고 하면서 10명 이하로 나오는 중국의 방역 배워야 한다고 함. 지금은 논술 시간에 김어준의 뉴스공장 시청 중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 없나요? 고등학생인데 수업이 너무 편향적이고 힘듭니다. 기자님들이나 교육청에 신고하려고 해도 고3이라 대학 가야 해서 힘듭니다. 널리 글 좀 보내주세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전교적 가운데 심각한 주사파들이 같이 있는데 그들의 교육 내용을 보면 김일성은 항일투사로 가르쳐요. 여러분 김일성이 자기 이름 맞습니까? 본명은 김성주예요. 김일성은 자기 이름이 아니고 김성주는 사기꾼이에요.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도용한 겁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고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는 그걸 배웠는데 요새는 안 가르쳐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쓴 사람은 11명이에요. 근데 그 11명이 한 좋은 것들 다 골라서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김성주는 소련 하급장교였어요. 소련 대위가 이 나라에 와서 나라를 다 저렇게 망치고 많은 사람 지옥 가게 하고 나라를 무너뜨린 겁니다. 뭐 김일성이 뭐 항일운동을 한다고요? 그리고 친일을 척결했다고요? 그것도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김성주는 주자돌림인데 바로 밑에 동생은 김철주, 일찍 죽었고 막내 동생은 김용준인데 김용준은 일본 관동군의 통역이었어요. 일본 끝나풀이었죠. 대표적인 친일입니다. 그런데 내각 총리시키고 부주석시켜서 쉽게 얘기하면 부통령까지 시킨 거예요. 조만식 장로같이 애국운동가들은 자기한테 협조 안 한다고 친일로 몰아서 죽이고 모든 친일들은 자기한테 충성하면 묻지마 받아들여서 애국지사로 바꾼 겁니다. 여러분 이 거짓에 절대로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이승만 대통령이 뭐 부산으로 내려간 거 가지고 말을 삼아요. 젊은 김일성은 어디까지 도망갔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쳐들어 올라가니까 저기 중국까지 도망갔어요. 만주까지. 왜 그런 것 하나도 얘기 안 해요? 이승만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부산 남아서 나라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쳤는데 젊은 김일성 그 친구는 국경을 넘어서까지 도망가는데 정교조들이 그런 건 왜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십시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나라의 역사를 진실되게 가르치고 올바른 국가관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않을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룩한 나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교육시키고 하나님과 성경의 진리를 존중하는 올바른 교육감들이 뽑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학생인권전이 아니 네 군데 통과됐어요. 서울, 경기, 전북, 광주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교육감 학생인권전이 아니 폐기할 교육감들이 뽑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의 미래와 앞날, 조국의 앞날을 위해서 교육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교육감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그는 나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안심하라. 우리가 기도한다.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는 우리가 책임지게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우셨는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영적 통치를 기도로 이끌어내게 주옵소서.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과 한국교회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번 지방선거 앞두고 깨어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중국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우리 북한 농부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저희들로 기도자들로 부르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